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500일 특집 먹방으로 해가지고, 완전 대왕 엄청난 꽃게찜, 해물 꽃게찜 하나 준비했습니다. 중짜고요. 가격은 35,000원이에요. 먹방 때는 지금 일단 케이크는 안 꺼냈고요. 이거 먹방 끝나고 나서 토크 방송 때 케이크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찡기님 27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우와! 꽃게! 근데, 꽃게! 드든. 잘 먹겠습니다. 네. 어머, 손에 내 막. 회장님, 어서오세요. 중계방 생겼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와. 안 매워요, 안 매워. 일단은.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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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살꽉찬거 봐. 찬거 봐. 친구. 진짜 말이 필요 없어요. 안 맵냐고 그러시는데 안 매워요. 약간 먹다 보면 약간 소스가 약간 매콤한 게 있긴 있는데 막뭐 엄청 막 매운맛은 아니야. 리본 시그니스티카 감사해요. 근데 케이크는 이거 다 먹고 먹방 끝난 거 나서 불 거예요. 먹방은 평소랑 똑같이 할 거고. 진짜 이 꽃게찜이나 해물찜 같은 게 술이랑 진짜 잘 어울리죠. 오늘 원래 우리 회장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그 스테이크 있거든요. 비프 스테이크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전화를 해보니까 샐러드바가 테이크아웃 할때 샐러드바가 안 된대. 가서 먹는 거는 되는데 포장하는 거는 그냥 고기만 가져올 수 있대요. 버퍼 있어요? 왜 이래? 왜 이렇게 버퍼가 그렇게 심해? 버퍼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뼈까지 그냥, 아니 이게 껍질까지 그냥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회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쩐다. 제가 진짜 아구찜이랑 꽃게찜 진짜 환장하거든요.
엄청 좋아하거든요. 완전 레알 밥도둑. 이거 중짜예요, 중짜. 35,000원. 이거 비주얼 진짜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엄청나죠? 콩백희님, 안녕하세요. 회장님께서 오늘 슈기 500일, 500일 축하해요 하면서 무슨 5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땡큐! 파인지? 고맙습니다. 아우, 동현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 이거 밥이랑도 좀 먹어야 되는데. 약간 그 양, 약간 그 양념게장 같다. 비주얼이. 그죠? 버퍼가 왜 이렇게 심하대? 왜 그러지? 다들 버퍼가 막 심하다고. 왜 이러지? 근데 버퍼가 전부 다 있으신 게 아니고 버퍼가 어떤 분은 있고 어떤 분은 없고 약간 이런 거는 개인 버퍼거든요. 저는 지금 버퍼가 없어요. 라이카님 생각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이제 괜찮아요? 미더덕. 컴퓨터에 렉이 심한가 봐. 왜 그러지? 컴퓨터에 렉이 심한가 봐요. 생선 먹다가 목에 가시 걸린 적 없어요. 제가 목구멍이 진짜 넓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 알포도 사탕 알아요? 알포도 사탕 완전 큰 그 초록색깔 알죠? 유치원 때 유치원에서 그걸 나눠준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누워가지고 먹다가 목에 딱 걸렸어. 아, 근데 그냥 그때 어렸을 때는 막 어떻게 먹을지 막 뭐 걸린 상태로 막 버리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아 걸렸을 때 그래가지고 다시 먹었어. 그랬지요. 제가 목구멍이 되게 넓어가지고. 그런데 버퍼 있으시다는 분들이 절반은 있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또 없다고 하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저한테는 지금 버퍼가 없어요. 그거 개인 버퍼거든요. 진짜 소주 안 좋아하는데 소주 먹고 싶다. 응? 소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주 먹고 싶어. 잠깐만요. 나 지금 뭐 삼켰는데? 나 지금 껍질 삼켰나봐. 마위님께서 팬글라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꽃게찜이 어디 거더라? 어디 거더라? 이름을 내가 안 봤는데? 아, 500이 축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여러분들, 방금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먹방은 평소랑 똑같이 먹방하고, 그래서 2부 때, 2부 토크몽선 때 케이크 커팅식 할 거예요. 예. 짠짜잔. 완전 맛있어. 우리 마위님 또 4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인천 토박이 저 아니에요. 저 서울 살다가 인천 온 거예요.
와. BJ 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날이 언제세요? 근데 지금이요. 너무 맛있어. 지금. Right now. 여기 내장 묻어 있어. 미쳤어. 깜짝 놀랐어요. 내장이 있었어요, 방금. 아, 미쳤다. 이거 약간 매콤한 거 먹으니까 그냥 콧물이 그냥 줄줄 나네. 내장 맛 없어요. 근데 완전 맛있죠. 완전 맛있죠, 내장. 꽃게. 근데 500일 해피 500일 앤 해피 추석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헬스장 안 열어요. 그리고 오늘이랑 내일은 헬스장 못 가. 뼈밖에 없다. 매워. 먹다 보니까 맵다. 오늘 뭐 먹었어요? 안 돼? 다들 오늘 뭐 드셨어요? 다들 내려가셨나? 친척집 내려가셨나? 치킨 먹었어요? 왜 치킨을 먹었어요, 이런 날? 막 튄다. 킹크랩 먹었어요? 와. 엄청 좋은 거 드셨네. 나도 뭐 누구 부러울 거 없이 지금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있긴 한데. 흠창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슈기님 500일 먹방 하면서 제일 맛있었던 게 언제예요? 근데 지금이요. 지금. 우리 또 코냥님 팬가에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1년 4개월 하면서, 방송 1년 4개월 하면서 오늘이 제일 맛있어요. 이거 산 거죠? 이거 산 거지. 와,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방송한 지 500일, 와, 진짜 오래됐다. 엊그저께가 첫 방송하던 때였던 것 같은데. 시간 진짜 빠르죠. 결혼하면 금방 아줌마 될 타입이네요. 근데 어딜 봐서? 제가 어딜 봐서 결혼하면 바로 아줌마 될 타입이에요? 응? 장갑 구멍 났어. 장갑 구멍 났어. 헐. 우리 엔틱 보스님께서 어제 오셨었는데 오늘도 오셔가지고 또 666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땡큐. 감사합니다. 엔티 후기가 엔티 가제였는데 엔티 가제야?
그럼 나도 엔틱 아재라 불러도 돼요? 아, 막 철판 막 이런 거 있으면은 밥 볶아 먹어도 진짜 맛있을 양념이다. 나도 엔틱 아재라 불러도 돼요? 아, 우리 엔틱님도 666 주시고 또 아까 좀 우리 회장님도 또 500개 주셨는데 한 입 아 하세요. 아. 아. 초점이. 제가 오늘은 그래도 평소보다 유튜브 보고 때문에 좀 깔끔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괜찮나요? 와, 이거 쫄았어. 살이 엄청 많아. 사랑님 10개 감사합니다. 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어, 오늘은 맞아, 가타켄님께서 아무래도 오늘은 개먹방이고 껍질도 발리고 이러다 보니까 양토 많고 이래서 평소보다 오래 걸리겠죠? 이랬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평소에는 20분 컷 아니었나요? 15분 20분 컷 아니었나요? 아, 맛있다. 평소에 저 방송 11시에 시작해요. 11시. 매일 밤 11시. 근데 내일은 추석 특집 먹방 할 거잖아요. 내일은 뭐 먹을까? 갈비찜 먹을까? 내일 할머니 댁 들릴 건데 할머니가 전 부쳐 주신 거 좀 가져와서 산적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괜찮지. 제가 잡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어, 내가 잡채를 별로 안 좋아해. 갈비찜 괜찮죠? 응, 그치, 그치. 한복 안 입어요. 여태껏. 설날 먹방 때나 추석 먹방 때 한복 입고 그 먹방 했었는데 녹방으로 튈 수가 없겠더라고. 너무 못생겨서. 한복이 너무 안 어울려서. 저도 한복이 없고 저희 어머니도 한복이 없어서 아는 언니, 어머니 그 한복 같은 거를 막 입고 이래가지고 나는 한복 안 어울려. 아, 여러분들 미더덕 먹을 줄 알아요? 나 미더덕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에서 좀 미더덕 못 먹는데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막 내가 집어먹진 않아.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해물탕이 나왔거든요, 급식에서. 근데 막 퍼먹었어. 막 퍼먹었는데 입에 뭔가 엄청 뜨거웠거든요. 근데 뜨거운데 갑자기 내가 딱 씹자마자 퐁 하더니 입안에 그냥 다 뒤집어졌어. 입안. 아, 엄청. 야,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야, 왜 그래 이러는데 내가 팍 이렇게 뱉었는데 미도덕이 있는 거야.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미도덕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콩나물이? 미더덕 어떻게 생겼냐고?
요렇게 약간 사람 뇌처럼 생겼어요. 약간 초점이 안 맞네. 너무 조그매서. 이거 오 이거 이것만 해서 35,000원. 꽃게 그만큼 꽃게를 다 먹었어. 안돼. 아 여러분들 스티커가 버퍼의 요인이에요. 버퍼의 범인이야. 스티커 도배하시는 경우가 이모티콘 도배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나온 거 그거 하면은 그게 버퍼가 엄청 심해요. 아 근데 갑자기 이런 엄마 아빠가 생각나네. 나 혼자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엄마 아빠도 지금 엄청 맛있는 거 먹고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큰 집 가시고 저희 엄마는 친구들이랑 놀러 가셨는데 맛있는 거 먹고 있을 거예요. 이거 끝나고 먹방 끝나고 케이크 먹을 거야. 케이크 늦은 시간에 가가지고 종류가 많이 없더라고요. 회장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그리 하고 싶은가요? 이러는데 워워 회장님께서 예 그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먹방 중에서 가장 맛없었던 먹방?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함박스테이크랑 쫄면 먹방 있잖아요. 뭔지 알죠? 함박스테이크랑 쫄면 먹방 그게 제일 맛없었어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었는데 어 중간중간에 미저도 극혐. 아 케이크야 아직 안 꺼냈어요. 케이크 저기 있어. 저 블루베리 케이크 샀어요. 그 뜨레쥬르에서 먹다가 미더덕 들어갔어. 헐. 엔티포스님께서 슈기 마성의 매력 하시면서 666 좋아하시나 보다. 666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 새우가 있네요. 새우. 존바당님 팬가에 고마워요. 여기 새우. 요거는 이거는 있잖아 약간 다 몸을 조금 펼쳐서 살짝 펼쳐서
대가리만 빼고. 이거 통 때려. 새우가 이거 한 개밖에 없다? 응? 네, 생방송이에요, 여러분들. 생방송. 꽃게찜 너무 맛있어요. 당연한 소리를. 제가 원래 집에서도 밥 먹을 때 나와! 먹고 있잖아요, 이 새끼야. 집에서도 밥 먹을 때 저 그 뭐야 밥을 진짜 두 숟갈? 두세 숟갈만 퍼놓고 반찬을 와 이렇게 먹어요. 진짜 엄마가 오늘 반찬 했는데 반찬이 다 없을 정도로 반찬을 많이 먹고 밥을 안 먹어요. 내가 원래 밥을 많이 먹는 분들 있잖아. 남성분들이 원래 대부분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저는 밥보다는 반찬을 엄청 먹어. 아, 그 미더덕이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막 날 방해해.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미더덕 극혐. 콩나물 먹으려고 하는데. 처음 들어오신 건방분들이 왜 이모티콘 쓰지 말라 하냐고, 쓰는 거 자기 마음 아니냐고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모티콘 쓰면요 버퍼가 너무 심해요. 네, 여러분들 버퍼 있다고 하셨잖아요. 버퍼가 버퍼의 범인이야. 이모티콘이. 콩나물이. 처음에는 이모티콘 되게 신기 했었는데 이게 어그로가 될 줄 누가 알았어. 다른 BJ분들도 이모티콘 때문에 고생하시던데. 콩나물 추가할 걸 그랬다. 콩나물이 별로 없어. 너는 내 취향 저격. 난 취향 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도구 안 쓰는 반대 손에 장갑을 끼시지는데, 근데 이쪽 근 제가 오른손잡인데, 이 손으로 먹지 이 손으로 먹으면 불편하잖아요. 미더덕 좀 먹어주세요 제발. 근데 제가 미더덕 못 먹는다 했잖아요. 나 미더덕 못 먹어. 우리 블러섬님 500개 축하합니다. 시그님 감사합니다. 콩나물이 이거 진짜 레알 밥도둑이다. 우리 서른이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너무 맛있어. 근데 추천 부탁드릴게요. 추천 부탁드릴게요.
이제 해물이 없어요. 미더덕밖에. 많던 게 다 어디 갔지? 이거 저도 여러분들이 어디 거냐고, 어디 꽃게찜이냐고 여쭤주셨는데 제가 이걸 안 봤어요. 상표를 안 봤어. 이름 모르겠어. 근데 내 기억으로는 이름 되게 평범한 그냥 해산물 전문집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해산물 전문집 이런 거. 케이크는요, 일단은 초를 불어야 먹지. 이거 먹방 끝나고 녹화 끄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이거 통에 까만 거? 뭔 말이야? 응? 이거 35,000원이야. 진짜. 해물 꽃게찜 진짜. 아, 쌍꺼인가? 아, 이거 설빙 그릇 옛날에 그 제가 설빙 협찬 받았을 때 그릇이 있었는데 그게 저번에 깨트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거 찾아내가지고 산 거예요. 똑같은 거 샀어. 잠깐만요. 아아. 제가 원래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반찬을 많이 먹고 밥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인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밥도 다 먹었어. 이거 양념 자체가 너무 맛있어. 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엔틱버스님께서 무슨 666님께 또 우리 엔틱 아재님이죠? 우리 엔틱 아재님, 별부선 666님께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어요. 우리 또 회장님께서 또 500일이라면서 500개 선물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우리 후욱 회장님, 또 우리 또 엔틱 아재님, 우리 또 별부선 감사해요. 잘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먹고 너무 맛있었어. 진짜 아직도 막 먹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여러분들 이제 케이크 커팅 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녹화 끄고 케이크도 한번 먹어봐야죠. 네, 이제 녹화 종료하고 케이크 커팅식 할게요. 녹화 종료.